노래나 멜로디를 만드는 요소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요소는 목적입니다. 사용할 멜로디가 메인 테마인지, 서브 멜로디인지, 악기 테마인지, 그렇다면 어떤 악기로 연출할 건지, 존재감은 어떨지 등등 세밀한 목적을 상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컬이 들어갈 곡인데 악기 멜로디가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다면 보컬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멜로디가 보컬에 맞는 멜로디인지 건반에 어울리는 멜로디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디테일한 디렉팅을 고려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컬과 싸우지 않으면서 곡의 테마를 보여줄 정도로 덜 복잡하고 덜 화려한 패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노트를 주요하게 사용할지 고민하면 좋습니다. 이전에 업로드한 펜타토닉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멜로디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좋은 멜로디를 이루는 요소를 이해하면 훨씬 정교하고 의도적으로 멜로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디테일한 요소가 궁금하다면 제 클래스 101 강의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C샵 마이너 펜타토닉을 기반으로 선율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루트, 완전 4도, 완전 5도를 주요하게 생각하는데 완전 4도가 주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곡의 선율 테마를 분석해보고 어떤 스케일에 몇 도 노트를 주요하게 사용하는지 정리해두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멜로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문자분들이 멜로디를 만들다 보면 촌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리듬을 촌스럽게 만들어서입니다. 의도와 선율을 고민해도 리듬이 별로면 좋은 멜로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리듬의 완성도가 높으면 적은 노트만으로도 좋은 선율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곡에서는 코드 리듬과 악센트를 공유했습니다. 이 테마의 큰 리듬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리듬 패턴이 추가되는데 이 리듬을 선율도 함께 사용하면서 악센트를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다 나은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얘기해봤습니다. 자신의 작업 방식을 살펴보고 어떤 걸 연습해야 할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